네, 요게요. 요게 알한20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과 남았는데 숲이 아주 예쁘죠. 요게 빠르면 7, 8년, 늦으면 8, 9년 전에 집에 그 취목을 했던 모과 나무입니다. 모과 나무인데, 보시면은 요런데요. 요런데 처음에 요런데 잘라가지고 에그 취목을 띄어서 분재를 하면 아주 딱입니다. 그렇죠? 여러 개 나와요. 그래서 요 나무는 그대로 두고요. 일단 이제 또 두목을 치고서 굵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, 그렇잖으면 요런 곳에 취목을 하면 아주 뭐 대단하죠. 예? 이 대궁이 대단해지니까. 그래서 분재하시는 분들은 취목을 꼭 하셔야지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집에 거 취목을 또 해보겠습니다. 100% 발근이 되는 방법이니까요. 그래서 7, 8년, 8, 9년 전에 한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. 모과나무. 네, 좀 전에 설명드렸던 모주가요. 집에 있는 모주가 바로 이 나무가 되겠고요. 그다음에 여기에서 띈 거네요. 여기서 띈 겁니다. 예, 세 군데서 띄어낸 거고요. 네, 그래서 이 부분 할 거고요. 이 부분 지목하고, 그러면 이 위에도 이제 분재 소재로 아주 훌륭하게 되겠죠. 그래서 집에서 하는 거를 빨리 해서 보여드리고요. 저녁이 되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생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위에 부분, 아래 부분, 지름에 2배 내지 3배를 어림잡아서 형성층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. 껍질을 벗겨내고요. 속에 형성층, 부름캐를 없애는 작업을 해요. 네, 거의 다 돼가고요. 부름켜 남은 거를 아주 깨끗하게 긁어내고 있어요. 요 작업이 끝나면 이제 비닐 작업을 하겠습니다. 비닐 작업을 하고 흙을 채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. 네, 부름켜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이 위아래도 하고 좌우측으로도 합니다. 그래서 약한 지름이 10cm 정도는 되겠죠. 10cm. 요거 취목을 하고요. 취목은 굵기에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굵은 것도 되고 가는 것도 되고 똑같이 100% 발근이 되는 거예요. 원리는 다른 취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, 위에가 이렇게 잘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영양분이 이 체관이 잘리니까 여기서 정지가 되고요. 정지가 된 것들이 이제 분긋해지면서 캐러스 형성하고, 캐러스 형성된 다음에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. 그다음에 위에가 살아있는 이유는 생생하게 이 속에는 지금 채건 벗겨냈는데, 형성층 벗겨낸 요 바로 속에는 물관이 있어요. 물관으로 뿌리에서 물하고 양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는 살아있는 겁니다. 그 원리니까요. 그래서 요거는 100% 발근이 되는 겁니다. 취목은. 자, 그러면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. 네, 비닐 작업하는 건데요. 여기 벗겨낸 하단 부분을 졸라맸고요. 그 다음에 위에는 흙을 4, 5cm 위에까지 채울 겁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뿌리가 내리는 거니까요. 그 다음에 중간중간 잘 잡아매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위에는
위에는 좀 여분 있게 공간 띄어 가지고 잡아낼 거예요. 그 이유는 위에서 빗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말랐을 경우를 대비해서 건조를 해주기 위해서고요. 아래쪽에는 배수가 되게 구멍 3, 4개 빵 하고 뚫어 줄 겁니다. 자, 그러면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. 네, 흙은 준비가 됐는데요. 재활용 피트모스입니다. 지금까지는 코코피트 썼는데 여긴 집이니까 이제 코코피트가 없어요. 그래서 피트모스 쓰고 있고요. 여러분들도 아무거나 그냥 코코피트, 뭐 피트모스, 상토, 수태가 있으면 수태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. 정 없으면은 파트를 쓰셔도 돼요. 상관이 없습니다. 네, 작업 끝났습니다. 그래서 네, 잘 맺었고요.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칼집을 내줬어요. 그러면 빗물이 많이 유입이 됐을 때 서서히 자연 배수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쪽에 요 뿌리 확인템에 요 투명 비닐을 썼는데 원칙적으로는 검은색이 더 좋은 겁니다. 검은색이요. 검은색이 발근에 더 도움이 돼요. 그렇지만 여기 그늘이고 또 피트모스라는 흙이 차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원칙적으로는 검은색이 좋다. 네, 그래서 요거는 제가 피드백을 해 드릴 예정이에요. 발근이 되면 가을에, 늦가을에 이제 띄어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를 꼭 보여드리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번 취목을 올렸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설명을 안 드렸어요. 그래서 일전에 올린 밤나무 취목, 밤나무 하나 가지고 13개 도맨들게 하는 그 밤나무 취목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그래도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또 하나 취목을 해봤습니다. 네, 삽목의 끝판왕 취목입니다. 이것만 있으면 뭐 뭐든지 탁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